까방 하이. 본격적인 고성장 시대에 들어선 1970년대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지금도 인기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옛날 한국 음식 TOP5 70년대 편 2탄 시작하겠습니다. 70년대 핫하게 떠올랐던 식재료가 있습니다. 마가린. 마가린은 180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탄생했는데요. 나폴레옹 3세는 가격이 비싸고 보관이 어려운 버터 대신 군인들이 휴대하기 좋고 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 공급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버터의 대용품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내리겠다고 공표하는데요. 이에 연구에 돌입한 프랑스의 화학자 이폴리트 메주무리에 그렇게 1869년 진주빛의 인조버터가 탄생합니다. 그리스어로 진주를 의미하는 마르가리떼를 본떠 마가린이라는. 1960-7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마가린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유의 고소한 맛으로 판매량이 급증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당시에는 동물성 기름보다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다는 인식이 있어 인기가 더 좋았죠. 역시 보통 식물성과 달라요. 마가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가성비와 편의성에 있습니다. 냉장고가 아닌 실온에 두고 써도 상관없고요. 버터처럼 온도 조절이 까다롭지 않아 식품 조리 시에도 여러모로 사용이 편하죠. 그래서 노점 토스 포스트에서는 100이면 100 마가린을 썼다는. 특히 마가린을 비빔밥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등극합니다. 아예 TV 광고에서 마가린을 찌개에 넣거나 밥에 비벼 먹으라고 권장했는데요. 이게 이상한 건 아닌 게요. 낯선 서양 재료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한식 퓨전 레시피를 적극 추천했던 시절, 케첩도 초기에는 깍두기로 담가 먹으라는 시도가 있었다는. 케첩으로 깍두기를 만들어 보세요. 맛이 싹 돌아요. 꼬마들이 아주 좋아하죠. 변변치 못한 밥상에서 마가린은 훌륭한 반찬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실한 영양 상태로 열량이 높은 식품이 마치 보양식처럼 대접받았는데요. 따끈한 밥에 마가린을 한 숟가락 푹 퍼서 녹인 후 간장을 넣고 비벼먹기. 고소하고 짭짤한 맛, 목구멍에 기름칠한 듯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꿀맛이 따로 없었죠. 여기에 달걀 프라이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영양식이 되었다는. 그러다 슬슬 마가린이 몸에 안 좋다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마가린이 버터로 교체된 거라고 하네요. 아직도 마가린을 보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흰밥을 푸짐하게 퍼서 마가린 듬뿍 얹어 조선간장에 비벼먹던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동네마다 있던 공중목욕탕. 목욕이 끝나면 시원하게 들이키던 음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얇은 빨대를 뾱 하고 끼워 건네주시던 바나나 맛 우유. 거침없는 때밀이를 견뎌낸 어린이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었죠. 이 바나나 맛 우유, 70년대 정부의 우유 소비 장려 정책에 힘입어 개발되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유를 많이 마시면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정부. 서독에서 젖소 200마리를 공수해 낙농 사업을 진행하고요. 국민들에게 우유 섭취를 적극 권장했는데요. 이게 웬걸? 반응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우유를 마셔버릇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힘얼건 우유는 생소하고 부담스러운 식품. 게다가 선천적으로 유당 분해 효소가 부족해 화장실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우유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연구팀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선택된 게 바나나입니다. 지금이야 지천에 깔려있지만 수입 제한 품목이었던 바나나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급 과일이었습니다. 바나나를 먹어봤다는 게 자랑이 됐던 시절. 그야말로 어린이들의 로망이었는데요. 이 선망의 과일을 우유에 넣는다는 발상, 신의 한수였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호불호 없는 음료로 공전의 히트를 쳤다는. 독특한 모양도 한몫했습니다. 한국식 정서를 고려해 항아리 모양으로 제작, 일명 뚱바라 불리며 바나나 맛 우유를 상징하는 아이덴티티가 되었죠. 사실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닐라 향과 바나나 향을 혼합해 맛을 냈던 것. 그래서 식품 등의 표시 기준법상 바나나 우유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바나나 맛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걸 노려 바나나 맛 우유를 저격하는 제품이 나오기도 했죠.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하지만 머릿속에 각인된 추억의 당긴 맛을 이겨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잠시 시련도 있었습니다. 2010년 축산물 가공품 표시 기준이 개정되면서 실제 바나나가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라는 단어도 쓰지 못하게 된 건데요. 이러다 바나나 향 우유가 될 위기. 관건은 바나나 과즙을 넣었을 때 본래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느냐였고, 엄청난 연구 끝에 바나나 과즙 1%를 섞어도 맛을 유지하는 성공했다고 하죠. 여기서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맛이 안 난다는데, 74년 출시이래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는 바나나 맛 우유, 갑자기 땡기네요.
70년대는 아이스크림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빙과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아이스크림들이 줄줄이 출시됐는데요. 먼저 1970년 출시된 브라보콘, 국내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입니다.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제품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는데요. 이 브라보콘에는 재미있는 뒷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매력 포인트인 초콜릿 꽁다리, 워낙 인기라 후발주자인 월드콘을 비롯해 국내 아이스크림 콘 대부분이 끝부분에 초콜릿을 장착하는 게 국룰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거 실수로 우연히 탄생한 겁니다. 콘이 아이스크림의 수분을 머금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쪽에 해놓은 초콜릿 코팅, 이게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흘러내려 보였던 것. 의외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자 아예 제조법을 변경해 제품을 찍어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1972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던 판문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며 북측 대표단에 브라보콘을 건넸는데요. 브라보콘을 맛본 북측 대표단, 미제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신나서 상표와 회사 주소까지 보여주며 국산 제품임을 확인시켜줬고요. 국민들은 괜히 뿌듯했다고 하네요. 60년대 출시에 전국을 뒤흔들었던 국내 최초의 대량 생산 아이스크림인 탐강하드, 72년 맛도 품질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후속작이 나옵니다. 아 맛난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는 아 맛나. 통파 시럽을 감싸고 있는 우유 얼음, 달달하고 부드러운데 간간이 팥이 씹혀 단번에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요. 아재 아이스크림의 대명사로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죠. 76년 출시된 바밤바도 대표적인 올드픽 아이스크림입니다. 단맛과 꿀맛을 함께 느낄 수 있고 중간중간 섞여있는 조각난 밤이 포인트라는. 70년대에는 쭈쭈바 1세대가 열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50원의 가격으로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찌나 잘 팔렸는지 얼릴 시간도 부족해 일단 튜브에 담아 액상으로 출고 후 소매점에서 얼렸다는 전설도 전해지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스크림은 분유를 사용한 것이 주류를 이뤘던 시절, 투게더는 국내 최초로 원유를 넣은 정통 아이스크림입니다. 아버지 월급날 같은 특별한 날 온 가족이 모여 먹는 고급 아이스크림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자동화 설비를 갖추지 못했던 초창기에는 마치 배스킨라빈스처럼 사람이 직접 아이스크림을 용기에 퍼담았다고 하네요. 맛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장수 아이스크림들, 70년대도 맛자라리였네요. 62년 식품위생법이 실시된 이래 많은 식품 공장들이 생겼습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각 회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개발에 몰두했고요. 저마다 간판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킵니다. 과자계의 지존이라 할 수 있는 새우깡과 초코파이도 이때 탄생했는데요. 1972년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스낵이스입니다. 조리퐁, 미국 가정에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 시리얼을 벤치마킹, 국민 간식 뻥튀기를 응용해 우리 입맛에 맞는 한국형 시리얼을 개발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밀쌀이 주재료로 선정됐고요. 고르게 입힌 시럽 덕분에 우유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좋았죠. 하지만 시장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자를 우유에 말아먹는다고? 굳이? 아직 시리얼이 낯설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주한미군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서서히 전국적인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네요. 가방에 앉아 커피에 에이스를 찍어 먹기, 그 시절 가장 힙하다고 여겨진 문화 중 하나입니다. 74년 출시된 에이스는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단맛과 짠맛의 조화,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리 없이 우아하게 과자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인기 비결이었죠.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과자 맛동산은 75년에 출시됐습니다. 원래 이름은 맛보다였지만요, 임팩트가 없어서일까요? 판매 부진으로 6개월 만에 브랜드를 접었다고. 이후 고소한 맛이 모여있다는 의미에 맛동산으로 재출시, 메가히트를 기록합니다. 소득은 적고 가족은 많았던 70년대, 다른 스낵 제품보다 2배 이상 양이 많아 맛동산 한 봉지면 과자 파티가 가능 했죠. 맛의 비결은 반죽 숙성 과정에 있습니다. 반죽 안에 풍부한 공기층이 생겨나 기름에 튀겨도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요. 특이한 건 발효 과정 중 맛동산에게 국악을 들려준다는 점. 꽹과리와 징소리 덕분에 효모의 활동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죠. 맛동산 얼마나 잘 팔렸냐면요, 롯데제과에서 내놓은 붐비나, 오리온에서 만든 도르리, 이외에도 맛동네, 맛대장, 맛풍년, 맛참깨, 맛나니, 맛진짜 무려 20종의 카피 제품이 출현. 하지만 전부 맛동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 손녀와 함께 즐겨 먹게 된 70년대 장수 과자들, 오래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고속 성장기였던 1970년대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핫하게 떠올랐던 음식들이 있는데요. 먼저 족발, 돼지고기 수출 후 도축장에 남아돌았던 돼지족발, 시중에 헐값에 유통됩니다. 저렴한 돼지 다리살을 척척 썰어서 새우젓을 찍어먹기,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든든한 메뉴로 떠올랐죠. 족발이 가장 유명한 곳 단연 장충동이죠. 맨 처음 문을 연 한 식당의 주인, 초창기에는 빈대떡을 주메뉴로 했지만요, 든든한 술안주를 원했던 손님들의 요구에 고향 평안북도에서 먹었던 족발 요리를 손님 상에 내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을 탑니다. 인근에 족발집이 줄지어 형성되는데요, 마침 장충체육관에 모여든 관중들이 간식거리로 족발을 선택하면서 제대로 호황을 누렸죠. 얼큰한 국물이 매력적인 면 요리 짬뽕, 중식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매번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짬뽕은 일본식 중화요리인 나가사키 잠폰에서 비롯된 요리입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 건너왔지만요, 진한 돼지뼈 육수로 만든 느끼한 국물 요리, 별 반응은 없었죠. 그랬던 짬뽕이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1970년대 초반입니다. 돼지뼈보다 가벼운 맛을 내는 닭뼈로 육수를 냈고요, 고춧가루를 듬뿍 첨가하면서 확 매워졌죠. 그렇게 원조인 나가사키 짬뽕과는 확연히 다른 음식이 되었다고 하네요. 떡볶이가 길거리 음식으로 크게 번창한 것도 7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통일벼가 개발되면서 남아돌게 된 쌀, 덩달아 떡볶이 자판도 부쩍 늘었습니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데요, 특히 신당동에서 포텐이 터졌죠. 70년대 중반 보급된 프로판가스도 떡볶이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햄버거는 생각보다 일찍 알려진 음식입니다. 미군부대 인근에 개업한 햄버거 노포들, 고향을 그리워하던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했죠. 다만 원조와는 살짝 거리가 있는 레시피, 햄버거보다는 사라다빵에 가까웠죠. 햄버거는 70년대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휴게소 인기 메뉴이기도 했는데요, 원가 절감을 위해 패티는 어묵으로 대체했다고 하죠. 그러던 1979년 드디어 최초의 토종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문을 엽니다. 고급 음식으로 여겨지면서 중산층의 특별한 외식거리로 떠올랐고요, 오픈 당시 아침 일찍부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문전성시를 이뤘는데요, 처음으로 도입된 셀프 서비스, 매장 곳곳에 설명을 붙여놨는데 이걸 메뉴 이름으로 착각한 손님들이 셀프 서비스 두 개 주세요 를 외치곤 했다고. 지금은 한국인 국룰 메뉴가 된 70년대 유행 음식들, 이렇게 보니 신기하네요. 단순했던 식생활 문화가 크게 발전하던 시기로 꼽히는 1970년대, 확실히 60년대보다는 살만해진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옛날 한국 음식 80년대 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바나나맛 우유?